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바스입니다. 제가 드디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리지널 한국어로 세계 정복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아,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세계 정복을 할수 있을지 저도 의문이네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자, 시나리오는 36년도 이걸로 골라주시고요. 이게 오리지널에서는 한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본을 먼저 골라주신 다음에 해방을 시켜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일본에 들어가셔가지고 전염지 관리 한국 있죠? 자, 해방을 클릭해 주시면 계륙 해방 체크를 풀고요. 다음으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한국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죠. 자, 맨 처음에는 이거 보시면 되게 깝깝한데, 자, 연구수로 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먹으려면 어차피 공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군도 뽑아야 돼서, 자, 산업이랑 그다음에 공군 위주로 일단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는 뭐 민간공장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냥 군수 이렇게 건설하시고요. 군수공장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존소도 하나밖에 없고요. 거의 뭐 룩센급이죠?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자, 중점은 정치적 찍어가지고 이제 정치력을 획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아, 편제 같은 경우는 그 일본 편제를 뺏겨 쓰기 때문에, 자, 그냥 6보짜리 요거 쓰시면 되게 좋고요. 어차피 나머지 편제는 너무 두꺼워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쓰시고, 아, 이거 제가 이거 이번에 일본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 하면, 옛날에도 제가 한번 하긴 했었거든요, 패치 전에. 근데 그거는 이제 공수 패치가 되기 전이었고, 뭐 수송선 상륙 이런 것도 이제 패치 전이었기 때문에 좀 쉬운 편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되게 힘들 겁니다. 상륙을 한다고 해도 잠수함 몇 대로는 어림도 없고요. 이제는 공수로 한 골을 먹어도 병력이 이동할 때다 잡힐 겁니다, 바다 건널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그 공수부대 편제를 보병으로 바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특수부대의 제한이 또 풀려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반도 본토에서 공수부대를 뽑고 또 일본 본토로 군대를 보내고 공수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아마 초보분들은 이거 말 들으시면,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일단은 파시즘으로 먼저 가주시고요. 한국이 보면 그 정권 지금 상태가 공산, 파시즘, 민주주의가 반반반이기 때문에 좀만 뭐 투자해 주시면 금방 정권은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오케이, 파시즘 10% 올라갔죠? 야, 근데 이거 민간은 진짜 하나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 한 개면 건설도 안 되고. 저 진짜 너무하다. 하나는 어차피 한국은 자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다 무역으로 수입한 데 써야 됩니다. 뭐 그나마 텅스텐 강체 좀 많긴 합니다만, 공군을 뽑으려면 기름이랑 그다음에 소유가 필요한데, 아니지 고무랑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둘다 없어가지고 다 수입해야죠. 알루미늄도 없고. 이게 나중에 지원 장비랑 좀 많이 뽑아야 되는데, 또 뽑을 때 힘듭니다, 자원이 없어서. 일본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뭐 알루미늄이 많은 것도 아니죠. 고무랑 기름도 없고요. 그래서 다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국의 민간공장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단 군수부터 더 늘려주시고요. 자, 일본 치기 전에 만주 라인을 다 막아두고 그 다음에 해안방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병 장비를 계속해서 뽑아야 됩니다. 지금 안 뽑아두면 나중에 이제 수송기랑 전투기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많이, 최대한 많이 뽑아놔야 돼요. 그래도 공장 한 3개? 2개만 투입돼도 뭐 일본 막을 병력은 나오더라고요. 2400, 500이 걸리죠, 지금? 이거 다 처지려면. 아, 진짜 깝깝하구만.
다섯 개도 안 되겠네. 세 개만 돌려야겠다. 자, 한국이 그래도 룩셈보다 나은 점이 있는데 그나마 인력은 많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점이거든요. 그나마 인력은 많아가지고 아이 참 병력은 뽑을 수가 있어. 공장만 있으면.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이 어차피 육군을 많이 못 뽑기 때문에 공군으로 올인을 갈 거고요. 그래서 공군 공준전 이론가죠. 자, 요걸 뽑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육군 이론가를 맨날 가는데 오늘은 공군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일단 민간 하나 더 늘자. 지금 민간이 아예 빵깨죠. 분수는 두 개 됐고 일단 전투기 모델이 연구되기 전까지 보병 장비를 좀 많이 뽑겠습니다. 군대가 이제 하나 나왔나? 와, 이제 한 개 나왔네. 자, 올림픽 열렸고 산업 집중. 자, 수로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를 되게 신중하게 골라야 됩니다. 이게 하나를 골라버리면 거의 한 200일 동안은 한 칼을 못 쓰기 때문에 쓸데없는 연구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필요한 것만 딱딱 하셔야 돼요. 보병 장교 괜찮은데? 자, 원수 찍어주시고 방어적인 교리로 가겠습니다. 스페인 내전 났고요. 오케이. 장군은 세팅 완료. 최소 만주에 여기 프로비스 한 칸마다 사단 하나씩 다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이랑 부산, 평양에 해안방어부대 또 있어야 되고요. 아, 나 바쁘다, 바빠. 전쟁은 한 39년도쯤에 할 거예요. 39년도 초? 아니면, 뭐 잘 컸다고 하면 38년도 말. 그때 전쟁하면 되고, 중일전쟁이 한 37년 초중반에 터지니까, 그거 고려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장. 계속 중점은 공장 위주로. 그 다음에 아이고 보병 장비도 안 돼있네. 전투기는 하고 있으니까 일단 화기 장비부터 먼저 뚫어줍시다. 그래도 뭐 꾸역꾸역 군대가 나오고는 있죠. 두 개 나왔네요 이제. 수송기도 뽑아야 되고. 예전에 제가 일본 먹었을 때는 그때도 힘들었나? 맞아, 그때도 힘들긴 했었다. 그때도 공수로 이렇게 나가사키, 히로시마 쪽 딱 투입해가지고 일본군 딱 막아버린 다음에 진짜 조금 조금씩 밀었었거든요. 그때는 또 본토에서 부대가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해상으로 건너갈 수가 없었다 보니까 공수대로 어떻게든 끝내야 돼 일본을. 아마 전쟁 중에는 히로시마가 빌 겁니다, 항구가. 나가사키는 비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나마 히로시마 쪽이 그나마 비긴 합니다. 그나마 파시즘 43%. 이러면 방공 참여하고요. 자, 항공기 설계사 들어가셔가지고 연구시간 좀 줄이겠습니다. 어차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찍어두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해군 주력도 찍겠습니다. 지금 수송선이 18척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자원을 수입하는데 힘들 수가 있거든요. 또 일본한테 수송선이 잡힐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전소 중점을 찍어주면서 늘려주고 수송선을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공군 기지 같은 경우도 한반도가 초반에 이제 기지가 없이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제 건설하려고 하면 자 한서 걸립니다. 못 찍고 차라리 이제 공군 중점으로 배치하는 게 더 빨라요. 여기 있죠? 공군 주력 찍어주시면 교리 하나 단축되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공기지가 두 개가 추가됩니다. 두 개면 진짜 혜자입니다. 두 개가 지어지면 용량이 400인가? 400 정도 늘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이 뭐 항공기 뽑아봤자 400도 안 되거든요. 일본이랑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정도면 용량이 충분하고. 자 이제 수송선. 수송기죠. 수송기 준비하고 전투기도 차기 모델을 자 연구해 주시고요. 근데 일단은 근데 효율성 올려놓긴 해야 되는데
공장 넣자 이거. 이게 효율성을 좀 올려둬야지 나중에 이제 자원 넣고 하면 생산이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 민간 하나 더 올리고. 지금 민간이 없나? 하나 있네. 이거 하나는 기름 수입해야 돼. 지금 공군이랑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자원 페널티 좀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자 교리도 대규모 돌교리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좋긴 한데 근데 한국이 인력이 많다 해서 그렇게 엄청 많은 정도는 아니거든. 대질약이 나은 것 같은데. 대질약 아 그렇지 대질약으로 갈게요. 이거 교체해주고 대질약이 답이다. 그 다음 보문장비는 거의 다 찼네. 효율성이 많이 올랐죠. 아 맞다 이거 마크 바꿔야 된다. 구분이 안 가죠. 디자인을 한국이니까 한국이라 한다면 사단 디자인이 뭐가 낫지? 이건 너무 독일틱하고 아이 뭐 마크가 쓸만한 게 없네. 요게 낫나? 그나마 요 마크가 요 약간 간지나죠. 요걸로 하겠습니다. 스페인 대전 끝났고 자 이제 성소는 잘 나오죠. 전소가 4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비축해 주시면 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수입해야 되고 중점 이거 찍힐 때마다 자원 하나씩 수입하면 돼요. 공장 하나씩 늘기 때문에 이게 원래 공장이 늘면 건설하는 데 써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참 자원 수입하는 데 써야 되네. 정말 가슴 아프죠. 자 그 다음에 산업회사 찍어주고 군수 또 늘려야 되나? 이제 공군 주력 찍겠습니다. 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군 주력을 찍어주시고 자 지금 소비자 공장이 들어가 있죠. 이거 정치형 의제로 바꿔주셔야지 또 공장이 남습니다. 민간 아이고 사단 지금 4개? 아 6개 많이 났네. 좋아 벌써 6개. 슬슬 이제 중일전쟁 냄새가 나죠. 그렇죠. 노교 사건을 찍고 레냐가 이제 활약할 때인데 그 다음에 아마 전쟁을 할 겁니다. 중위전쟁이 터질 거고 빨리 뽑아야 돼. 38년 시간이 이제 1년 좀 남았네.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오리지널 한국은 볼 때마다 진짜 하드코어네. 룩셈은 진짜 초반에 그 네덜란드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군 뽑을 필요도 없고 일본이 이제 칩니다. 되게 스무스했는데 야 이거 한국은 공수를 뽑다 보니까 참 되게 하드합니다. 어려워. 자 일본 중일전쟁 자 터졌고요. 최대한 중일전쟁이 이제 지속이 돼가지고 둘이 갈려주면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일본을 밀면 또 중국을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가 좀 많이 갈려주면 좋은데 자 노구교 사건 전투기 오케이 공군 경험치도 쌓이고 있고요. 이제 슬슬 정권 교체해야겠죠. 담론 개방하고 국민투표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 단축시켜가지고 하나 65일짜리 먼저 주시고 일본이 공군이 없긴 한데 그렇다고 또 방치하면 안 돼요. 한국이 이게 공군이 생산되기 힘들어서 일본이 좀만 공군 투입해버리면 또 갈리거든요 한국군이. 아 그래서 무장도나 이런 것 좀 되게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생산 바꿔주고 중점을 잠시 쉬어야 되나? 이거 지금 정치력이 되게 부족한데. 아 연구소로도 근데 빨리 늘려야 돼. 두 칸밖에 없으면 연구가 너무 밀려서 이거 최대한 빨리 뚫어줘야지 연구가 안 밀리거든요.
수동기 한 대. 아이고, 이제 한 대 나왔네. 등장 진짜 안 씁니다. 아, 근데 치킨 또 해야 되는데. 투표해야 되거든요. 이거 50% 넘어가는데 정권 안 바꾸시면 내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정당 지지도가 50% 넘게 되면 국민 투표를 빨리 바꿔야 돼요. 아, 맞다. 공수 연구.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안 하고 있었네. 공수 연구도 해야죠, 빨리. 보자. 일본이 한 난징까지 밀 때쯤? 그때 공수 투표하면 땅인데. 오케이. 아, 투표 되죠, 지금? 오케이. 정권 바로 바꾸고요. 일본 정당화 금방 되지? 맞네. 50일밖에 안 걸리네. 금방 되니까. 아, 이 부대가 아직 한참 안 나왔죠, 지금? 이거 그 다음에는 민간경제 경제법 바꿔야겠다. 경제법 바꿔주고 정시경제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공군 참모 다 뽑아야 되고. 아, 근데 이거 다음에 민간 2개 올려야 되는데. 요거 공장 2개 올라가면 일단 이득이긴 한데, 근데 지금 정치력이 되게 부족하죠. 약간만 쉬자. 지금 정치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중점 약간 씌워주면서 정치력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이거 살짝 쉬었다가, 근데 너무 쉬지 말고 한 100 정도 됐을 때 돌리면 되나? 자, 중국이 잘 밀리고 있죠. 네, 군대 나올 때마다 바로 넣어주시고요. 산업 집중. 그 다음에 공작 기계. 보병 장비는 공장 두 개만 넣어도 꽤 잘 나옵니다. 빨리 알루미늄 수입해야 돼. 이거 지금 빡빡하네. 자, 이제 기반 시설 주력 찍어주시고요. 중국이 잘 밀리고 있죠. 아, 근데 이거 일본 먹어도 중은 밀기 되게 힘든데. 극한의 참호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차라리 쉽거든요, 본토에 부대가 없다 보니까. 근데 중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이 만두를 먹을 텐데 이거 정말 힘들 겁니다. 또 강에서 한 300만은 갈고 가야 될 것 같아. 자, 경제법 바로 바꾸신 다음에, 자, 알루미늄 수입해야 돼요. 이제 이러면 이제 생산이 좀 될 겁니다. 38년 2월. 38년 2월? 아, 근데 이거 좀 느리지 않나? 이거 괜찮나? 지금 한 칸씩 다 배치가 됐죠? 일본군이 그렇게 안 세기 때문에 도하 페널티 주면 아마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만주라인은. 오케이, 기반. 그 다음에 기반 둘. 수송기 3대. 전투기가 지금 매달 3대씩 나오죠? 효율성 최대한 올려주고. 공수용거 얼마 남았냐? 13일? 하...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한방에 성공해야 되는데. 아, 제발. 고문은 수입하기 힘들고요. 자, 공수용거 완료됐고 바로 화기 찍어주시고. 자, 이제는 공수 뽑아야 돼요. 아... 8개밖에 안 나오지. 대대가 3개 들어가 있는데. 그래, 3개는 돼야지. 3개 정도는 대대 편성해야 되고. 아, 이거 어떻게 되려나.
이거 너무 오랜만이야. 이게 참 저도 긴장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솔직히 일본 공수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스인데. 자, 라디오도 이제 찍어주고요. 라디오에다가 38년 한 38년 9월쯤에 전쟁 준비 될 것 같습니다. 전투기도 지금 32대 어느 정도 모여있고, 좀 불안한 게 참모가 약간 안 찍혀있어서 그렇긴 한데. 자, 연구수로만 찍고 그 다음에 중점 안 찍을게요. 그냥 수로만 내리면 돼. 수로만. 지금 연구가 너무 밀렸죠. 수송기 4대? 수송기도 한 5대만 있으면 되겠지? 5대까지만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전투기 라인 더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나 또 지어지네. 오케이. 38년 7월. 한 달 남았네. 좋아. 공자 하나 더 넣으니까. 와, 쫄리는구만. 자, 송기는 이제 빠빠이. 자, 없애버리고요. 그냥 필요 없습니다. 이제 송기는. 그 다음 보병 장비 한 칸 더 넣으면 되겠네. 공장. 자, 그 다음 참모를 누굴 뽑아야 되냐면 에이스 공군 전투훈련. 자, 무조건 공군. 보병은 뭐 보병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일본군이 저랑 뭐 전면적으로 싸우지는 않기 때문에 공군이 더 중요해요. 공군. 제가 맨날 육군 빠였는데 이렇게 공군을 또 투자하니까 좀 기분이 묘하죠? 옛날에는 제가 공군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진짜 오로지 육군으로 게임을 끝냈었는데, 이제는 게임이 되게 난이도가 올라가서 뭐 육군만으로는 게임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되게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비하면. 오케이, 슬롯이 하나 이제 생겼는데. 와, 되게 많이 빌렸네. 지원하기 찍어주고. 이게 3개랑 2개랑 이거 차이가 되게 커요. 난 지금 벌써 빌렸어? 이거 좀 빠른데. 중국이 저도 안 돼. 중국이 저버리면 중국이 지면 안 되죠. 자, 일단 공수부대 억지로 뽑아주고. 아, 특성 없네. 까비. 잠깐만, 지금 참모 뭐 남았지? 설계사 찍었고 참모총장만 찍으면 되나? 8월? 9월? 9월이면 10... 아, 정당화 해야 돼 이제. 55일. 저 정당 때리고요. 자, 해안방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 한국 양옆으로 상륙을 할 겁니다. 최대한 버텨주면서 이제 보급 마을 때까지 좀 막아주시고요. 아, 전투기도 영포동맹. 자, 이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배치하시고요. 이제 남한 쪽에만 먼저 배치. 한 100대만 있어도 일본 지원권 딸 텐데. 네, 전쟁 준비. 아, 이거 안정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참모도 지금 하나도 안 지켜가지고 부담스네. 산업 집중도 찍어야 되고. 요리 찍기는 좀 힘들잖아? 너무 오래 걸리지. 일단 연산부터 찍자. 2700. 더 이상, 아, 보병 안 뽑아도 되나? 일본 이거 막아질 것 같은데. 보병을 이거 뽑지 맙시다, 이거. 이제는 전 아끼고
공수부대 다 넣어야 돼요, 전을. 아, 그 다음에 기상극보. 자, 공군참모 또 뽑아주시고요. 아, 정당 완료. 지금쯤이면 히로시마가 비어있을까? 아, 요거 굉장히 쫄린단 말이죠. 이거 진짜 비어있어야 되는데. 이거 히로시마가 안 비어있으면 내가 이거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데. 여기도 막아야 돼. 이리로 올라오거든요. 막을 준비하고. 자, 히로시마 위주로. 오케이. 아, 준비하고. 일단 지금 보급이 아직 덜 찼죠? 어, 좀만 기다립시다. 아, 얘 훈련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얘 최소 푼내기는 벗어나자. 이거 페널티가 너무 커. 페널티를 좀 풀고 그 다음에 일본을 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밀리는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빨리 이번 커트 안 하면 지금 중국 항복각 나오거든요. 빨리. 아, 히로시마 이거. 아, 잠수함 한 대 뽑아둘 걸. 아이씨, 용군 안 됐네. 이 뽑아서 한번 이렇게 관찰하면 되는데. 이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되게 불안하네. 잠깐만, 이거 얼마 남았지? 12월 20일? 이제 해야 되네. 자, 멈춰주고. 자, 전투기도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잠깐만, 25로 안 되지? 한 50? 한 50 정도. 한도 정해주고.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